진짜?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뭐뭐 했어야만 했어. 하 엿서 엿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과거야. 이거 아니다. 엿 들어가면 뭐라고? 과거다. 그럼 뭐뭐 그녀는 밥을 차렸어야 했어. 지금 과거 맞죠? 해서 고등학생인데 시험에 여기다 ED 붙였어. 근데 얘를 보고 칭찬했어. 너는 그래도 의도는 이거다. 머스티드 죽여버려 진짜. 큐디드 할 거야? 쿠디드 이렇게 하는 거야? 과거 표현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뒤에 해피피 붙이는 거야. 이게 뭐라고? 조동사의 대답. 조동사의 뭐다? 과거. 과거. 해석은 뭐뭐 옆 이거 하면 되냐? 되냐? 되니? 예서 뭐뭐 몇을지도 모른다. 시작. 뭐뭐 시작. 시작. 뭐뭐 하였을 수도 있다. 뭔가 이상한데. 뭐뭐 했을 수도 있다. 오케이. 너 대답. 머스트 무슨 뜻? 해야만. 해야만 다 시작. 해야만 했어요. 어, 하였으라고 했다. 해야만 했어. 얘는 뭐뭐 일리 없다. 시작. 요술렸다. 슈드는 해야만 한다. 시작. 하였어야만 했다. 아니 근데 아까 머스 잘못 얘기했다. 이건 뭐뭐의 틀림없다죠. 뭐뭐 였음의 틀림없다. 오케이. 네. 오케이. 뭐뭐 였음의 틀림없다. 얘는 말하면 뭐뭐 했어야 돼. 이거 뭐니? 뭐뭐 했어야 돼. 이거 뭐야? 아 공부 좀 했어야 돼. 아 어제 그 넷플릭스 다 보고 잤었어야 돼. 아 공부 좀 해서 나 어제 시험 잘 봤어야 돼. 아 제가 고백 좀 했어야 돼. 다 뭐야? 축구해. 시험에 졸라 와 있는 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뭐니? should not have pp. 따라하세요. 따라 이거 이제 입에 익혀야 돼. 이제 언어니까. 따라하세요. may have pp. may have pp. my have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was not have pp. cannot have pp. should have pp. 근데 이제 하나 넣어 이제 영어 넣어보자. 부자였을 것 같아. 시작. May have been rich. May have been rich. She may have been rich. Been 사이즈 비동사. 네. 시작. Might have been rich. 시작. Would have been rich. 시작. Could have been rich. 됐죠. 시작. Must have been rich. Cannot have been rich. 부자였을 게 없어. 시작. Should have been rich. 부자였었어야 돼. 구해. 오케이. 되냐? 끝! 됐죠? 책 보세요. 나도 책 좀 볼까요? 근데 저 근데 크게 안 돼. 안 돌아있네. 이거 안 풀어지는 게 정확하게 자, 이거 이 정도면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이거 다음 뭐 나온다고 했더라? 가정법하고 가정법 나옵니다. 가정법 뒤에 보면 알 거야 아마. 자 계속 보세요. 52쪽 계속 봅니다. 52쪽 보면 1번 밑에 조동사의 PP 보이니?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신정 나타낸다. 보이지? 매의 PP 무슨 뜻이야?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머스트 해 PP는? 였으면 캔나의 PP. 그 다음 쉬레 PP. 후에서 후에 뭐뭐 했어야 했다. 됐죠? 됐죠? 네. 그 다음 자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나 이거 내신 때 안 해. 나 진짜 못한다. 근데 내신 때 항상 나와. 1학기 때 특히. 따라서 주. 요. 요. 명. 명. 제. 제. 따라하세요. 주요 명제. 주요 명제. 수학에서 배웠죠? 명제. 명제 뭔데? 명. 참고 거짓어. 오. 주는 주장. 요는 요구. 명은?
명령, 재는 제안, 주장하다 영어로 claim, claim. 요구하다 영어로 require, require 좋았습니다. 명령하다 order 혹은 recommend, 제안하다 suggest.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suggest가 제일 많이 나올 거라나? 다시 주장 demand, order, suggest. 이 네 개 단어 안 외우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오케이? 나 그 저것만 얘기할게. 결론만부터 얘기한다. 뒤에 대시 있을 거다. 그러면 주어 동사 있죠? 얘는 무조건 뭐만 쓴다? 알아? 얘는 무조건 동사 원형만 쓴다.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should가 생략돼 있냐. 결론부터 얘기했어. 자 이제 설명해 줄게. 자 얘가 말해봐. 얘 말해봐. 남자는 치마를 입어야 입어. 남자는 치마를 입는다. 오케이? 한국말로 하는 거야. 알았죠? 남자는 치마를 입는다. 한국말로 해보세요. 내가 앞에 합니다. 용진이는 주장합니다. 네? 남자도 치마를 입어야만 한다고 하고 지금 뒤에 슈드로 했잖아. 오케이? 자, 용진이는 학생들한테 요구합니다. 알았죠? 이번에 교복이라고 할게. 학생들은 니네 방금 자연스럽게 슈드 썼네. 용진은 명령합니다. 여자들은 일찍 집에 귀가해야 한다. 용진은 제안합니다. 대마도를 우리가 뺏어야만 한다. 대마도 이 새끼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집중.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뭐뭐 해야만 한다고 그러죠.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당위적 표현이야.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왜 나오냐면 봐봐 한번 생각해봐. 뭐뭐 해야만 한다고 하면 뒤에 should 쓰면 돼야 돼. 당연히 should를 쓰는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미국에서 니네가 이 동사들 봤어. 여기 봐라. 야 집중. 야 이 개새끼야 집중. 니네가 이 동사 봤어. 그럼 뒤에 should가 있을까 없을까? 진짜 없습니다. should 있어. 있겠지. 근데 왜 빼 자꾸 이거 should? 틀려. 존나 명심했어. 진짜 명심했잖아. 너네가 맞을 것 같지? 분명히 틀린 거야. 한번 보세요. 나는 제안합니다. I suggest that. 한번 영어로 해보세요. 영어로 해보세요. 여자들은 예뻐야 한다고. 영어로 해보세요. should 빼고. Girls be pretty. 내가 동사 원형 써야 될 것처럼 비 써야 돼. 원래 should be pretty. 어? 이거 어렵잖아.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어렵잖아 이거. 안 될 거 아마 이거. Girls be pretty가 뭐야? Girls should be pretty는 약간 좀 자연스럽죠? Girls be pretty가 뭐야? 이상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어렵다. 알았죠? 이 동사 네 개 외워주세요. 뒤에 뭐 생냐? 슈 생냐? 2학년 때는 조금 더 깊게 나가는데 자 보세요. 집중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는 주장합니다. 난 주장합니다. 어젯밤 그 차를 훔친 사람은 건우라고야 건우여야만 한다. 건우라고. 그치? 이거는 슈드가 없지. 왜 그런가요? 다시 제가 다시 나는 주장합니다. 아까 봤던 그 여자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야 써야만 한다고요. 쓰고 있다. 이거 왜 슈드 아니야? 좋지. 명확한 사실. 명확한 사실을 슈드 쓰지. 이 안경 쓰고 줘. 이 새끼 범인 맞잖아. 이 새끼 못생겼지. 명. 너 어떻게 알았어 이 새끼? 명확한 사실을 슈드 쓰지 않는다. 근데 그건 2학년 때, 고2 때. 고1 때까지 무조건 슈트. 알았죠? 알았죠? 네. 여기가 됐나? 그럼 문제 풀 수 있어, 이제? 자,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면 거기에 have, red 보여? 네. 파란, 그, 분홍, 아니, 뭐냐, 보라색? 네. 이 have가 조동사야? 알았죠? 그래서 질문할 때 have you로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1번 보세요. 자,
I do remember her. 나 그녀를 정말로 기억해.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강조라고 하죠? 네. 얘도 조동사야. 나 밑에 거 2번 나중에 할게 얘들아. 네. 축제 드립니다. 축제. 53조. 그리고 53쪽에서 57까지 해야지. 57까지 끄지. 끄기. 그 다음에 해석은 F6과 F8. F8은 해석해 오세요. 너 이거 하나만 꼭 해봐. 알았죠? 이거 한글로 해석 써.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단어가 다 노트에 적혀 있어야 돼, 노트에. 알았죠? 모르는 단어 다 적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검사할 때만 계속 물어볼 거야.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니? 복수로서 세 번. Listening 어디 할 차례니? 7과 해보세요. Listening 7과. 알았죠? 자, 이빨 쳐봐라. 사진 찍어도 상관없어.